안녕하세요, NCR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서든어택 이슈들 중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든어택 1.4. 에치! 여러분, 요새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다들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안 맞으신 분들은 NCR가 주사로 .4.4.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렛츠고! 이번 주 1.4 3위는 서든어택 10월의 이벤트로 출발합니다. 이벤트 하나, 블랙볼을 모아라. 10월 31일까지 금성 게이지를 채우고 블랙볼을 모으면 미공개 캐릭터 수평이 팡팡! 평일 총 3개, 주말 공휴일 총 6개, PC방에서는 평일 5개, 주말 10개의 블랙볼이. 와, 여러분, 미공개 캐릭터 수평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벤트 2, 폭탄을 연속해서 해체하라. 폭탄 해체에 달리는 유규. 연속 해체를 달성하면 원하는 아이템과 경품이 와르르르르. 13 연속 해체에 성공하면 오고고고 갤럭시 노트 3가? 와, 31일까지 계속되는 폭탄 연속 해체 이벤트 NCR도 도전!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이갓, 난 몰라. 빅뱅 오빠들이에요. 빅뱅, 빅뱅, 빅뱅. 서든어택 빅뱅 캐릭터 출시 기념 사전 예약 판매가 진행됩니다. 사전 구매 예약을 하시면 빅뱅 캐릭터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니, 오, NCR도 지금 바로 구매 예약 들어갑니다. 기다려요, 빅뱅 오빠. NCR와 함께하는 서든어택 1.4. 이번 주 2위는 하늘 7선전 소식이에요. 한국 대표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인트로스펙션, 그리고 일본 대표 나부도와 아이존의 자존심을 건 짜릿한 승부. 서든어택 한일전이 올해도 팬들의 기대 속에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리 한국팀의 대승.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인트로스펙션은 나부도와 아이존과의 모든 대결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두며 올해도 서든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얼마 전 서든어택 캐릭터로 새롭게 태어난 크레용 밥도 이번 한일전에 함께 했는데요. 빠빠빠 열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승패를 떠나 양국 간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서든어택 한일전.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서든어택으로 잠시나마 하나 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요. 오빠들, 아쉽지만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서든어택 1.4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바로 두둥, 우성부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첫 패배 소식입니다. 헐, 대박. 지난 14일에 벌어진 QT 서든어택 2013 윈터 챔피언스 개막전 경기에서 썸머리그의 우승팀 여성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스팀팩5의 저돌적인 도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남자 선수들의 버금가는 실력을 자랑해온 여성부 퍼스트 제너레이션. 하지만 시즌1 챔피언들을 주축으로 한 최정예 부대 스팀팩5에게 1세트와 2세트 모두에서 패배하는 대참사를 겪고 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여성부 8강 경기는 풀리그로 진행이 되어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반부 경기에서는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일반부가 신생팀 퉁퉁퉁에게 세트스코어 2대0의 승리를 거두며 이변 없이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남은 경기에서는 다시 그녀들의 멋진 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퍼지 언니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NCR가 언니들에게 승리 에너지를 점사해드릴게요. 점사 파이팅! 잠시 후 여성부 30.4와 자강몽 일반부 팀 비어네프와 꼬꼬마 텔레토비의 두 번째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NCR 함께 보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바로 윈터리그 속으로 고고! 고고!